2019년에는 어떤 영화들이 개봉될까요? 2019년 해외 개봉 예정 영화 32편을 소개합니다. 2000년 언브레이커블, 2017년 23 아이덴티티, 샤말란 유니버스 3부작의 끝을 알리는 영화 글래스가 2019년 돌아옵니다. 정확히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의 속편인데요. 23 아이덴티티의 결말 장면 때문에 그 다음 편이 너무 궁금했었죠. 언브레이커블과 크로스오버의 가능성까지 보여준 결말이었는데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가진 빌리 밀리건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영화 23 아이덴티티. 24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맡았던 제임스 맥어보이와 아웅 이뻐 케이시, 아냐 테일러 조이, 언브레이커블의 브루스 윌리스, 사무엘 잭슨이 출연하는 영화 글래스. 23 아이덴티티 후기 때 슈퍼히어로의 느낌이 든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인간형 히어로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러닝타임이 원래는 3시간 20분 정도라고 하죠. 23 아이덴티티로 부활에 완벽하게 성공한 샤말란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올까요? 아우 기대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1월에 개봉합니다. 1962년 미국, 언제 어디서든 교양이 흘러넘치는 바른생활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 원칙보다 반칙, 성격은 다혈질, 거칠 것 없이 살았던 토니 발레론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토니는 돈의 경호원 겸 운전기사로 고용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백악관 초청 등 미국 전역 콘서트를 위해 투어를 나서지만 같은 호텔에 묵을 수도 없을 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상황 속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영화 제목 그린북은 그들을 위한 여행 안내서인데요. 우리에겐 아라곤으로 각인된 비고 모텐슨이 다혈질 토니로 출연합니다. 영화를 위해 20kg이나 찌웠다고 하죠. 영화 문나이트로 제89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던 마허샬라 알리 주연 영화입니다. 덤앤더머를 연출한 피터 페럴리 감독 작품인 영화 그린북은 제43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다고 하니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됩니다.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로 알려진 베네딕트 컴버배치, 그가 돌아온다. 명탐정을 연기한 셜록, 천재 수학자를 연기한 이미테이션 게임, 이번엔 천재 발명가를 연기할 영화 커런트 워입니다. 1093개 특허를 가진 노력의 아이콘 에디슨의 실화 영화로 세기의 발명가들이 벌이는 전류전쟁을 다뤘는데요. 2019년 1월 국내에서 최초 개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냉소적인 천재 연기로 돌아올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물론 매대슈의 조던 장군 마이클 쉐넌, 사랑스러운 배우 니콜라스 홀트, 스파이디 톰 홀랜드,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의 티나, 캐서린 워터스턴 등이 출연합니다. 밤 11시가 되기 전 반드시 다음 살인을 막아야 한다. 아내를 잃은 현직 형사 루이니 칼 어번, 전직 형사 아처 알파치노, 끝까지 추적해야 하는 기자 크리스티, 브리타니 스노우, 함께하지 않으면 죽는 게임 행맨, 알파벳을 몸에 새긴 채 살해되는 희생자들. 극강의 스릴러와 긴장감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영화 행맨입니다. 마블이면서 마블의 아웃사이더 느낌 캐릭터 데드풀이 갑자기 다시 돌아옵니다. 역대 청불 마블 영화 최고 흥행작의 타이틀을 벗어나 순한 맛으로 짜잔! 제목처럼 12세 관람가로 보는 데드풀의 모습은 어떨까요? 라이언 레이놀즈 역시 주연, 그리고 프레드 세비즈가 함께하는 영화 데드풀 2 순한 맛입니다. 1892년 매사추세츠주 플리버, 대부호였던 아버지의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에 분노, 친아버지와 새어머니를
40여 차례나 도끼를 휘둘러 살해했지만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70세까지 살았다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 미국의 대표적 미제 사건 중에 하나로 실제 사건이 일어난 곳은 관광지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실제 이야기가 영화로 곧 개봉됩니다. 세기의 살인마 리즈 역에는 클로에 셰비니,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가정부 브리짓 설리반 역으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출연하는 범죄 스릴러 영화 리즈입니다. Good guy who does bad things. 1980년대 베버리힐즈 재벌가를 단숨에 흡입해버린 외모, 두뇌, 입담까지 빠지지 않는 화려한 인맥의 두 인물 범죄 실화 빌리언웨어 보이즈 클럽이 곧 개봉됩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금융 사기 사건이 소재인데요. 하버드대 동문, 명석한 두뇌의 조, 안셀 엘곳, 화려한 인맥을 가진 딘, 테런 에저튼. 한 스크린에서 좋아하는 배우가 둘이라니. 그들의 놀라운 사기 대작전, 궁금해지는 영화입니다. These are the billionaire boys. Guilty.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12살 소년 알렉스. 그런데 어느 날 바위에 꽂힌 미스터리한 검을 득템. 그런데 알고 보니 전설의 레전템 엑스칼리버. 엉? 갑자기 전설의 마법사 멀린까지 나타나. 네가 미래를 구할 왕이다. 헐, 이게 몸미? 이렇게 된 거 이긴 싸이나 도전해볼까? Help! Means sort of Arthur. What if it's... 절대악 모가나와 어둠의 군단과 맞서는 이야기. 이 영화에는 앤디 서키스의 아들 루이스 서키스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파괴하려는 절대악 모가나 역으로는 우 이뻐 위대한 쇼맨 제니 린디 역을 맡았던 레베카 퍼거슨이 출연합니다. 영화 왕이 될 아이입니다. 온갖 사기 행각을 벌이던 한 부부가 도박 빚으로 살해 위협을 느끼고 함께 LA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처에게 고가의 보석이? 그럼 당연 훔쳐야지. 오션스 8 제작진이 참여하고 우마 서먼, 팀 로스, 앨리스 이브, 매기 큐 등이 출연하는 영화 크리미널 게임 보석 사기단입니다. 제75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며 화제가 된 영화 한 편이 2019년 2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을 받은 이 영화는 제76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작품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총 5개 부문까지 노미네이트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8세기 초 영국, 앤 여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한 두 여자, 에비게일과 사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The Favorite, 여왕의 여자입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서도 얼굴을 보였던 올리비아 콜민이 앤 여왕으로 출연하고 라라랜드의 사랑스러운 여인 엠마 스톤, 레이첼 와이즈 등이 출연합니다. 인간의 두뇌를 가진 기계 소녀. 그녀는 인간인가, 기계인가? 서기 26세기를 배경으로 기억을 잃어버린 소녀 알리타의 이야기가 곧 찾아옵니다. 키시로 유키토의 만화 총몽을 원작으로 로버트 로드리게즈 연출작 알리타, 배틀엔젤입니다.
원래 제임스 카메론이 맡기로 했다가 아바타 후속편 때문에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맡았다고 하죠. 알리타는 원작 본편에서 갈리가 환상에 빠졌을 때 나온 이름인데요. Not the way it has to be. 예고편 속 엄청나게 큰 눈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자꾸 보니 또 이해가 가는 설정이기도 하더군요. 영화에선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겠지만 주인공 알리타 역으로는 로사 살라자르가 맡았습니다. 크리스토프 왈츠, 마호샬라 알리, 킷! 제니퍼 코넬리, 에이사 군살레스 등이 출연합니다. 북미 2월 14일 개봉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같은 시기에 나왔던 원작 공각기동대가 실사에 도전했다 실패했지만 이번 총목만큼은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흐이야! 디즈니 실사 영화 한 편이 2월 국내 개봉 예정입니다. 1964년 영화 메리 포핀스 이후 무려 54년 만에 개봉하는 속편 메리 포핀스 리턴즈입니다. 에밀리 블런트와 메리 스트립, 콜린 퍼스 등이 출연하며 북미는 이미 12월 19일 개봉했는데요.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네요. 국내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해집니다. Mary Poppins, you came back. 2019년에도 리암 니슨이 돌아옵니다. 이번엔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분노한 심판자 넬스 콕스맨으로 출연하는데요. 평범한 가장이자 제설자 운전사였던 그가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마약 집단을 처단하려는 내용입니다. 광활한 설원 속 깊어진 복수, 미친 액션, 강렬한 포스터로 기대감을 줄 2월 개봉 영화 Just Dead, Cold 최신입니다. 생일날 반복되는 죽음, 섬뜩한 선물을 받는 주인공의 루프물 슬래셔 영화 Happy Birthday. 2017년 개봉한 Happy Death Day가 2로 다시 돌아옵니다. 남자친구와 키스 중인 트리 겔브먼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예고편, 또다시 시작된 Death Day. A day reset when you die. 과연 이번에는 전편 결말에 대한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돌아오는 이 편에서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지는 영화입니다. 북미에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No way. 설마 이게 커플을 위한 저주는 아니겠죠? 영화 Happy Death Day to You입니다. 공군 파일럿 캐롤 댄버스가 I think I have a life here. 쉴드 요원 닉 퓨리를 만나 MCU 사상 가장 강력한 히어로로 거듭나는 이야기. 캡틴 마블 또한 3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캡틴 마블 실사 영화 첫 작품이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3의 9번째 작품인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사상 처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캡틴 마블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쿠키 영상에서 상황을 해결할 중요 인물로 그녀의 등장을 암시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연을 맡은 브리 라슨은 출연료로 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죠. 캡틴 마벨로 주드로가 맡아 출연합니다. 주연 배우가 미스캐스팅이라는 말도 많고 브리 라슨 개인적인 잡음 때문에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기다려지는 마블 영화입니다. I'm gonna end it. Longer, stronger,
superior. Forged into infinity stones. 우주의 반을 없애버린 타노스 때문에 우리가 사랑했던 히어로들이 먼지가 되어 사라졌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속편 어벤져스 4가 개봉됩니다. 어벤져스 실사 영화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3의 마지막 작품 어벤져스 엔드게임. 4 days ago. Creatures. 인피니티 워 이후 살아남은 몇몇 히어로들 때문에 허무해진 마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영화의 전개상 타노스가 가진 타임스톤을 활용해 부활을 할 것인지와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둔 타노스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빨리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MCU의 최정점이 될 어벤져스4는 주요 히어로들의 세대교체를 암시해주고 있어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It's an old message. Hey man, that's me. Can you buzz me in? D의 내면에는 영웅이 잠재되어 있다. 단지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마법이 필요할 뿐. 이 주문을 외치면 솔로몬의 지혜, 허큘리스의 힘, 아틀라스의 체력, 제우스의 권위, 아킬레스의 용기, 머큐리의 스피드를 모두 얻게 되는 소년 빌리 베슨. Make sure you make him feel at home. 예고편이 공개되자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며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But don't buy it. 14살 고아 소년이 슈퍼히어로가 되어가는 이야기. Man, sorry about that. DC 확장 유니버스 샤잠입니다. Shazam? 아쿠아맨의 감독 제임스 완과 함께 DC 히어로 영화의 희망으로 주목받는 감독 데이비드 샌드버그 감독의 작품으로 4월 5일 북미 개봉 예정입니다. Hello? Wait, for real? Say, okay! Sam! Sorry! My bad! 마이크 미놀라의 코믹스로 기에르모 델 토로의 2부작 헬보이가 리부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존 헬보이 팬이라면 론 펄만의 헬보이 연기를 기대하셨을 텐데요. Oi, I need some... Are you serious? 이번엔 닐 마샬 감독 연출로 데이빗 하버가 헬보이를 연기합니다. 악에 맞서 싸우는 다크 히어로의 매력을 가득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에 밀라 요보비치 또한 출연한다고 하니 기다려지는 영화네요. 제임스 완 제작 공포영화 한 편이 찾아옵니다. 1970년대 배경으로 멕시코 도시전설 우는 여인이라는 뜻인 라 요로나를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에도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요. 소름 끼치는 형상의 귀신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보면 아이들이 실종되는 이야기인 듯 보이죠? 새로운 공포물로 화제를 일으킬지 궁금해지네요. 나 요로나. 영화 요로나의 저주입니다. 1992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실사 영화 알라딘이 5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니 역으로 윌 스미스가 출연한다 해서 궁금해지는데요. 가이 리치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고질라 쿵 스컬 아일랜드에 이어 And we are the cause. 몬스터버스의 세 번째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가 2019년 개봉됩니다. That life will carry on. 2014년 영화 고질라의 예상치 못한 흥행 덕분에 쿵 스컬 아일랜드에 이어 또다시 제작되었는데요.
제목답게 고질라와 초거대 몬스터들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봉일 기다려봐야겠네요. 영국 가수 엘튼 존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로켓맨 또한 개봉 예정입니다. 킹스맨에서 귀엽기까지 한 요원 에그시로 각인된 테런 에저튼이 직접 노래하고 엘튼 존의 모습으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톰 하디가 예정되었었는데 노래 실력 때문에 하차하고 킹스맨 골든서클의 단역으로 출연한 엘튼 존의 추천으로 노래 잘하는 테런 에저튼이 캐스팅되었다고 하네요. 이미 그의 노래 실력은 일루미네이션 애니메이션 싱에서도 돋보였었죠. But darling, stay with me. 예고편을 보면 엘튼 존과 비슷한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프레디 머큐리 일대기를 다뤘던 보헤미안 랩소디 감독 덱스터 플래처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2011년부터 계획되긴 했지만 제작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개봉하게 됐네요. 거침없는 액션으로 화제가 된 키아누 리브스 주연 영화 존 윅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 2019년 개봉합니다. 1편과 2편의 성공 이후 3편까지 나오는 셈인데요.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번 이야기에는 존 윅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려는지 묘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체드 스타헬스키가 이번에도 감독을 맡았는데요. 킬러 존 윅을 맡은 키아누 리브스 격하게 응원합니다. 엑스맨 프리퀄 4부작의 마지막 영화 엑스맨 다크 피닉스 또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디즈니 인수전 폭스에선 마지막 엑스맨 영화라고 예상했지만 디즈니의 첫 번째 엑스맨 영화가 될 가능성 또한 열어두며 어벤져스 엔드게임과도 관련성에 대한 희망까지 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 배경 다크 피닉스 사가를 기반으로 진 그레이의 재탄생을 다룰 것으로 보이고 엑스맨 세계관이 우주로 확장되지 않을까 합니다.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진 그레이 역을 맡았던 소피 터너가 다시 한번 출연. 엑스맨 최후의 전쟁부터 엑스맨 아포칼립스까지 각본과 프로듀싱에만 참여하던 사이먼 킴버그가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서 감독까지 맡았는데요. 슈잭맨을 제외한 모든 배우가 그대로 출연하며 제시카 차스테인이 빌런 릴란드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2019년 2월 14일 개봉 예정이었다가 2018년 9월 재촬영까지 하면서 2019년 6월 7일로 개봉일을 미뤘습니다. There's another word for that. 배드슈 이후 슈퍼히어로물의 음악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한스 짐머가 엑스맨 다크 피닉스의 음악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I'm here looking for answers. I've seen evil. (1994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실사 영화 또한 개봉합니다. 사자들이 지배하는 사바나 그 속에서 킹 무파사를 이어 왕이 될 사자 심바. 아 귀여워. 생각만 해도 다시 보고 싶은데요. 정글북을 연출한 존 파브로가 연출을 맡아 도널드 글로버, 비욘세 등이 목소리에 참여했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Remember. 자비의 학교의 첫 졸업생들로 구성된 돌연변이 히어로 팀인 뉴 뮤턴트의 이야기. 엑스맨 뉴 뮤턴트. 엑스맨 시리즈의 스핀오프로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갇힌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2018년에 개봉 예정이었지만 데드풀2와 개봉이 겹치고 보다 더 무섭게 하기 위해 개봉일을 미뤘다고 합니다. 영화의 시간대는 현재이며 엑스맨 유니버스와 연결되었고 다른 엑스맨 영화와도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호러 3부작으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샤이닝과 비슷한 분위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엑스맨 타이틀만큼 스톰과 프로페서 엑서가 멘토로 출연할 거란 얘기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루머로 끝났다고 합니다. 안녕 헤이즐의 조시 분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개봉일까지 50% 정도 재촬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All of you. ...적으로 완결된 판타지 SF 소설 우원 콜퍼의 동명소설 시리즈 아르테미스 파울이 2019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엘프, 드워프, 켄타우로스 등의 요정족이 인간에 비해 지하세계에 살고 있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원작의 1편과 2편을 합친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설의 많은 인기 덕분에 첫 소설 발간 후부터 영화화를 원했지만 18년 만에 영화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리엔트 특급살인에서 에르큘로도 출연했던 배우이자 감독 케네스 브래너가 연출을 맡았고 주인공은 신예 배우인 페리디아 쇼가 맡았습니다. 우리의 토르가 요원이 됐어요. 우와! 영국을 배경으로 한때 잘나가던 요원 H와 신입 요원 M이 파트너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 Men in Black 4 Men in Black International입니다. 전편에서 윌 스미스와 터미 리 존스를 기대했던 분이라면 이번엔 새로운 파트너를 보실 수 있는데요. 외계인과의 싸움 외에도 조직 내 스파이로 인해 큰 위협을 받는 설정도 있다고 합니다. 액션장인 리암 니슨, 토르로 각인된 크리스 햄스워스, 토르의 발키리로 출연했던 테사 톰슨,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감독 게리 그레이가 연출을 맡아 내년 6월 북미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 식상한 시작이 아니길 기대해봅니다. 스티븐 킹 소설로 큰 화제를 일으키며 전 세계에 7억 달러를 벌어들여 역사상 가장 흥행한 공포영화로 등극한 영화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전편으로부터 27년이 지난 후가 배경이란 점인데요. 전편에 이어 페니와이즈를 연기한 빌 스카스가드가 다시 한번 출연합니다. 전편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이제는 성인 배우들이 맡을 예정인데요. 전편에 이어 안드레스 무시에티 연출로 또다시 우싹한 이야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동시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의 첫 번째 작품, 스파이더맨 2,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간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끝난 바로 직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네요. 2018년 11월 12일 95세로 사망한 스탠리의 마지막 카메오 유작인데요. 독일 베를린을 비롯한 유럽이 배경으로 전편에 등장한 미셸 젠다야 콜맨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파이더맨이 3부작까지 만들어진 건 기정사실이 된 것 같죠? 또한 미스테리오 역으로 제이크 질레날이 협상 완료 상태이며 멀처 또한 재등장한다고 합니다. 아, 빨리 보고 싶네요. Why so serious? Here we go.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은 조커 솔로무비 또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조커의 이미지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코미디언 아서 플렉이 수많은 좌절을 겪은 뒤 범죄자 조커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렸다고 합니다. 데드풀2에도 얼굴을 보였던 재즈 비츠 또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미혼모 소피로 등장합니다. 조커와 러브라인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 또한 출연합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Manners maketh man. Do you know what that means? Oh, yes. ...영국의 유명 만화 작가 마크 밀러의 작품 킹스맨을 원작으로 시크릿 에이전트 Job interview in the world. We're here to... 골든 서클에 이어 레드 다이아몬드로 예정되어 있는 킹스맨 3 또한 2019년 11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전편들에 이어 연출을 맡은 매튜 보는 사상 최대 스케일의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인공 에그시를 맡았던 테런 에저튼이 이번 편에는 출연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서 새 주인공은 누가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2019년에 개봉될 해외 개봉 예정 영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Baby Musia였습니다. Subscriber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이렇게 해주세요. 꾹! 달빛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